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정금모 박사가 책을 썼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책 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82년 이 정금모 박사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워낙 일에 쫓기다 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했다. 수요예배 참석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 신앙 열정이 점점 식어져갔다. 그러던 중에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에 누워있는데 심한 위경련이 일어났다. 뭔가 비릿한 것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불을 켜보니 피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를 토해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했던 나였는데 중환자실에서야 비로소 눈을 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다. 의사는 큰 위기를 넘겼다고 위로를 했다. 몸에 있는 혈액 중에 3분의 1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기에 망정이지 꼼짝없이 외국에 나와 객사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빨갛고 기다란 축 위에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다. 세상 일에 밤묻혀 신앙생활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내 능력만 믿고서 교만하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 혼자 해결하게 놀아 발부둥 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말씀하셨다. 중환자실에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기서 나는 주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것이 나의 문제였다.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내 몸에 병도 났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가 참부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가 내가 아무리 풀려도 풀수 없던 문제가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손으로 다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안내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데 누가 안내를 해야지 만나지 청와대 간다고 아무나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비서실에서 나와야 안내를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안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스 8장 26절부터 보면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진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새덩어리가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하고 무리하면 금방 그냥 몸살이 나는 거예요 10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이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체질이 진토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계십니라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금방 무슨 삼손 같은 초자연적인 인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성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곁에서 도와 나가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마귀 온갖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불순종합니다. 알면서 순종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 6절을보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이 방향이 기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반대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꾸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중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게 도관에 던지야 모든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인는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3회 1상 7장 9절이에요 그 응답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려를 받라 그들을 어지럽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큰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의 이름이 에벤 에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운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사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덮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대부엉이 역사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가 2012년, 2013년 유엔 행복 지수 세계 1위입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 제일 행복한 나라, 불만 지수가 제일 낮은,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덴마크가. 근데, 1814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어서 1864년, 독일의 전쟁에서 패, 국토의 3분의 1이 뺏겼어요.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금의 노르웨이 땅을 뺏겼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국토 3분의 1이 뺏겨버리고,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라는 과와 과부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땅은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룬 트비 목사님이 삼매의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이세 가지를 외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운 옷을 벗어 강구의 방석으로 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불을 토하는 그의 설교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그의 설교에 국회의원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 펑펑 울며 기도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 덴마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새롭게 하시고 조국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개인을 새롭게 하는 역사.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님은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회복과 승리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다윗은 이걸 10편 23편에 고백했지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불온초장에 인도하시죠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빼붓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그렇게 내 잔이 넘친아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감사했다는. 것. 지나보니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 이저 인간 저 없으면 내 인생이 참잘필 텐데 저런 화상이 내 앞에서 내길 가는 길을 막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는 이렇게 나에게 이런 우환이 생기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 아픈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또그 인간 때문에 내가 화상이라고 부르는 저 인간 좀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애절하게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니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도 있지만 막으시는 복도 있다고. 예.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병을 주어 그 병석에서 내 육신에 그 사람은 치지만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겸손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 막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스 8장 2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위대한 교환이 갈불리에 이루어지는 거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이렇게 했어요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로요 50미터 불기둥이 치솟아오르면서 101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근데 그때 영남고등학교 이 사거리에서 예, 택시가 충돌했어요두 대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두 대가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은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내렸어요.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냐?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지 서로 멱살을 잡고 막싸우기 시작하는 예, 이잘못했이싸움이 5분, 10분 막 그냥 지나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또그 싸움한다고 또 몰려가 구경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불 당신이 치이잘이 집이고, 뭐, 그냥 건물이고 다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막 공중에 떠는 거예요. 백한 명이, 예, 백한 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멱살을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서로 끌어 안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당신 때문에. 이대로 갔다면 우리는 저 불기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 내가 살았어. 서로 고마워했다. 나중에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길을 부딪히고 못 가게 막고 있던 사람. 내가 멱살 잡고 싸워야 될그 사람이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축복해야 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나에게 질병을 주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내속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어느 때보다 가까이 나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세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그 철천지 원수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무릎 눈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그러다가 유다의 고백으로 우리가 죽이면 무슨 소용이느냐 팔자! 이래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렸어요. 형님들 안 그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도 뒤돌아보면 갚버렸던그 철천지 원수들이 22년 만에 만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들을 죽일 권세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방성대곡의 눈물과 함께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그 대목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형님들이여 납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납니다. 종으로 팔아버렸던 납니다. 나로 인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 애국당에 앞서 보내셨을 따름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위대한 이 신앙으로 형들을 다 용서해 주고 죽는 날까지 형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거장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서폴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세상의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로마스 8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정하셔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마다들이 되고 우리는 그 마다들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 이게 뭡니까? Glorification이에요. 이 영화로움은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갖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인격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빌리포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으로 능으로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요 네 힘으로 능으로 너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구원하려고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펑펑 울게 하는 그 감격 속에, 여러분, 62년 전에도 십자가지만, 지금도 십자가, 죽는 날에도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로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5절에 니고데모가 어떻게야 구원받겠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갈수 없으리라.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 굶어 죽은 세살 어린이 장례식 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 이 불쌍한 여자의 장례식에 행색이 난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충혈된 눈으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다른 사람 몰래 그 아이 앞에 가서 아이의 신발을,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몰래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술을 사 먹었어요. 죽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시카고 제일 장로교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게 위대한 부흥산 사람이 와서 막 불을 토하는 거예요.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던 파렴치분 인생의 쓰레기 같은 그 저를 만물의 찌끼 같은 저를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것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설교하는 것 설교. 온 성도의 가슴이 막 그냥 터질 듯한 감격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대한 부흥사 멜트라데. 성령은 이렇게 버려진 폐품 같은 인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 안에서 성령과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 온갖 은사를 주어서,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부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의 은사, 온갖 능력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을 계속 성장, 아이가 건강하면 자라듯이 계속 성장하게 해서요. 마침내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달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누가 막습니까? 성령의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오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십자가로 이끌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점 성화시켜 나가다가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날이 예수님 제림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주의 호령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일어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 중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환희의 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가 된이 바위 돌 하나를 발견한 길 한복판에 사람들이 니는 길에 방해가 되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구박 받고 천대 받는 바위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이다, 다윗이다, 다윗이 그러 나온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천박스러운 그런 장애물이 요 방해거리, 손수레가 가는데도 이게 막 걸거치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거기에서 다윗상이 나온 거예요.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 조각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상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돌멩이, 돌덩어리,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저 인간은 어쩌다 가지고 태어났냐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버려진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왕 같은 제상으로 택해 가지고 왕 같은 제상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께서 돌을 갖고 조각을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듯이 조각을 하는데, 그 조각이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각이 더잘될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점점 너무나 멋있게 조각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벽한 성화는 없습니다. 주님 제이많하는 그날 완벽한 성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99점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100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획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위로하며 살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척서미수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미국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강단에 설교하고 밑에 내려왔는데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는데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다도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쏟아내기 위해서 밤늦도록 말씀 준비하고 선포했는데 그게 은혜 받은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인크리지 시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요. 우리가 사랑 안에 그 안에 거룩하고 호미없게 하시려고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날이 창세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행위 때문에 버리는 일이 절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채찍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 찬해할 테여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돕고 중부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며,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넘치는 역사를 따라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